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유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거예요. 벌써 이번 주 주말이 크리스마스네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잘 챙기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카드라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소복하게 눈이 쌓인 자작나무 숲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져서 소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굽이쳐서 자란 소나무가 아니라 하늘로 곧게 뻗은 소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소나무가 그릴 때에는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프로크리에이트 드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본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크리에이트도 사용을 잘하고 있었고 이제 드림이 나오면서 드림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제가 TB페인트도 사용을 하고 포토샵도 사용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TB페인트 같은 경우는 제 아이패드가 문제인지 맥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용을 할 때 자꾸 딜레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내심 테스트를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포토샵은 뭐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는 제가 또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편도 아니라서 지금은 프로크리에이트 드림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만들 때는 5장을 그려요. 원래 3장을 그렸었는데 3장을 그리니까 너무 촐싹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5장을 그리고 힘들 때는 4장도 그리는데 이번에는 5장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글와글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5장을 사이클로 돌리면 이렇게 그림이 예뻐지죠. 이거는 소나무 위에 잎 대신에 뭔가 몽글몽글한 게 피어오르면 좋겠다 해서 그리는 건데 원래는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녹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카메라가 꺼져 있었더라고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원래는 스트레이트 헤드로 그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작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채워넣고 있는데 조금 더 퐁실퐁실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결과가 조금 부족해서 아쉬웠어요. 보세요. 레이어 합쳐 그려가지고 저거 다 하나하나 사이사이 지우고 있는 거. 왜 저러냐. 아무튼 그래서 저 퐁실퐁실이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무 위에다가 나중에 합성해서 얹을 거예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짤 때 화면 안에 뭐가 나오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냥 그걸 나중에 따로 그려서 합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숲 안에서 무언가가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신체 작업, 머리 없는 신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팔다리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보면 즐겁습니다. 얘를 작업할 때는 프로크리에이트로 와서 작업을 했어요. 드림 안에서 사용하는 브러쉬가 기본 브러쉬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브러쉬가 마음에 들어서 그게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차피 레이어 없이 하나로만 작업하는 거니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림자까지 넣어줬고요. 이제 만들어놓은 것들을 다 에펙으로 불러왔어요. 아까 그렸던 소나무 세 그루랑 그 소나무 위에 앉을 퐁실퐁실한 애랑 같이 해서 이제 불러왔습니다. 가운데 팔짝팔짝 뛰는 애는 TB페인트로 그냥 한 번에 버켓으로 부어서 채색을 했고요. 예전에 만들어놨던 꽃들을 추가를 했는데 이 꽃들은 작업을 하려고 만들기는 했는데 사용을 못하게 돼버려서 그냥 제가 쓰고 싶은데 아무데나 막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친구 뮤직비디오 작업을 도와주면서 1:1 화면비로 작업을 처음 해봤거든요.
네,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1대1 화면비로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21대9 화면비에 꽂혀서 그것만 주구장창 썼었어요. 원래는 스케치 할때 아이디어 단계에서 먼저 구도를 정해놓고 구성을 해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거니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그냥 구도 보고 분위기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가리산이 작업할 때 배경을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안에 그리고 싶은 요소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민화를 그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다 그려놓고 화면 보고 구성을 하자. 화면에 캐릭터 움직이는 거 보고 분위기 봐서 구성을 하자 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방금 보신 크리스마스 카드에 사용된 작고 귀여운 꽃들과 퐁실퐁실이는 지금 소잉버그 검로드닷컴에서 단돈 3유로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뮤비, 단편 클립 등 여러 콘텐츠에 합성해서 사용해보세요.